안녕하세요, 두니 아빠입니다. 최근 검단 신도시를 비롯해서 검단 지역에 그 5호선을 비롯해서 GTX-T 노선 등 그런 이제 교통 현안이 뜨거운 감자이다 보니까 두니 아빠도 지난 영상을 비롯해서 최근 5호선과 관련된 그런 이제 진행 상황들을 자주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인분들 중에서는 두니 아빠를 5호선 아저씨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답글에는 5호선이나 GTX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좀 특화해서 자주 올려달라 이러한 이제 그 소중한 의견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지난 영상들에 달아주신 댓글들 중에서 특히 두니 아빠 영상이 불편하셨을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달아주셨던 댓글들, 예를 들면 뭐네 정체가 뭐냐, 102 분양자냐, 뭐 쓸데없는 유튜브다, 뭐 너는 그냥 김포 친구다, 그냥 102역으로 5호선 놔달라고 얘기해라, 등등 그분들의 댓글에 답변을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검단신도시 1단계 수분양자이면서 1단계 거주를 하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도 뭐 5호선 노선 101로 와야 된다, 뭐 102로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둥이 아빠한테 왜 인천 시민이면서, 왜 검단신도시 주민이면서 왜 인천시안을 지지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오늘 솔직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개인마다 생각은 좀 다를 수가 있죠. 저는 이제 인천시안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 현실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천시안을 지지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 지하철 5호선이 인천 지하철 1호선 한정거장 관계에 있는 101, 102두 개의 역사를 중복해서 그것도 이제 중간에 원당 사거리역을 거쳐가지고 둘다 환승역으로 지정을 한다?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요? 차라리 인천시안이 뭐 101역을 배제하고 원당 사거리역이나 아니면은 뭐 유연사거리 아니면 금강사거리 뭐 역을 지나가지고 102역을 거쳐서 블루로 빠진다거나 아니면은 101역을 지나가지고 뭐 102역이 아닌 제3의 지역을 역사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를 거쳐가지고 블루역으로 빠진다 라고 하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인천시가 제시한 최종안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 현실성도 없는 노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5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지자체 자체 용역을 거쳐가지고 처음부터 하나의 노선을 꾸준히 주장하고 또 5호선 연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던 그런 김포시와는 달리 그동안 인천시는 인천시장이나 지역구 뭐 의원들이나 누구 하나 5호선 연장에 관해서 이제 적극적인 노력이나 액션들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준비나 관심조차 없다가 김포시가 갑자기 이제 건폐장 수용한다라고 하고 골드라인 질식 사고들 막 터지면서 언론에 이슈가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5호선 연장될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뒤늦게 이제 용역을 뭐 발주한다면서 이제 시간 끌고 발목 잡고 아무런 그런 이제 사업성에 대한 검토 없이 처음에 이제 인천시가 주장했던 노선이 101역을 찍고 그 원당대로를 쭉 이어가다가 인천 지하철 2호선 그 완정역을 경유해가지고 103역을 환승하는 노선을 주장을 했었죠, 인천시에서. 그러다가 이제 사업성 이슈가 나오면서 현실성 없다는 지적들 나오니까 한발 그냥 양보한 척, 양보한 마냥 완정역 같은 이제 그 원도심은 어떻게 보면 팽시켰죠, 인천에서. 그리고 이제 101역 지나가지고 원당 사거리역 지나가지고 10역 경유하는 그런 이제 지금의 이제 최종안을 대광에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인천시 교통국장께서 주민간담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완전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제 대국자 노선은 사실 BC 값이 안 나온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다. 그럼 그 인천에서는 지금까지 그 현실성 없는 노선 가지고서 주장하다가 이제 와서 한발 양보한 것처럼, 예? 지금 뭐 액션 취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주장하는 노선도 사실 어떠한 용역을 거쳐서 만든 그런 이제 최적의 노선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그 인천시에서 그 했던 용역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인천시에서 중지를 시켰으니까. 사실 저도 인천 시민 중에 한 사람이고,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사는 동네 잘 되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닙니까? 왜안 그렇겠습니까? 예. 근데 다만 그 과거 그 9호선 공항철도 직결 관련된 그 사례만 보더라도 인천시 행정력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큰 문제는 사실 인천에서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저기 송도나 청라보다 권, 어, 청라, 어, 송도나 청라에 비해서 검단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 만약에 9호선만, 공항철도 직결이 뭐잘 됐더라면 지금 검단 신도시 주민분들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계양역에서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습니다. 훨씬 수월하게 서울까지 출퇴근하실 수 있어요. 인천시가 검단 주민들 그 숙원 사업인 5호선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관심 갖고, 조금만이라도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면,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허둥지둥 되면서, 주민들 간 민민 갈등 일으키는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달아주신 이제 댓글들 보니까, 인천 주민이라면서, 인천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수혜볼 수 있는, 인천에 최대한 많은 역사가 들어오는 인천안을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인천시가 처음부터 진짜 더 많은 관심하고 노력을 기울여서 최선의 노선안을 최적의 노선안을 도출해 냈어야 된다고 봐요. 이미 건폐장 이슈부터 해가지고 인천은 김포한테 주도권을 뺏긴 상태고 현재 인천시안이 뭐 어떤 용역을 진행해서 도출해낸 최적의 노선안도 아닌 어떻게 보면 급조한 노선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명분도 없고 그냥 막가파식으로 그냥 억지 부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억지 부린다고 될 문제는 아니죠, 또. 그럼 이게 왜 급조한 노선이냐? 급조한 노선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5호선이 101하고 102? 둘다 경유하고 환승하는 이런 그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노선이 나왔을까요? 인천이 그만큼 5호선에 관심도 없었고, 준비도 안 됐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검단에 관, 어, 인천이 건, 검단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도 되겠죠. 뭐, 이 문제는 어쨌든 뭐 검단 신도시에 인구가 좀 많이 유입되고 계속, 입주가 늘어나고 뭐 투표권이 생기고 하면 뭐 조금은 개선이 되겠지만 사실 검단은 태생부터가 인천에서 주도해서 만든 송도나 청라, 영종 같은 그런 뭐 계획도시가 아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주도한 국가지정 신도시이기 때문에 또 지리적으로도 인천 내에서는 중심부가 아닌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가장자리에 속해 있어.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이런 홀대는 일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 주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천시 내에서도 도심 지역들이 있는데, 인천에서는 아무래도 뭐 도시개발의 연계성을 위해서 도심 지역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2030 인천시 도시개발계획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둥이 아빠도 사실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다른 댓글에 대해서 또
답변을 좀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직장에 이제 5호선 관련 영상에 어떤 분이 그냥 그러면 101호 나달라라고 얘기해라. 빙빙 돌리지 말고 뭐 이런 댓글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영상부터 꾸준히 똑같은 아이디로 본인이 주장하는 101역 주장 안 한다고 해서 뭐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되게 공격적이고 또 인신비하적인 그런 댓글을 작성을 하고 계세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본인 인격이시니까 제가 여기서 뭐 댓글에 예의를 뭐 갖춰달라 뭐 어쩌라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뭐 본인이 판단하시겠죠? 제가 여기서 그러면 하나만 여쭐게요. 제가 왜 102역으로 5호선 놔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뭔가 그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102역은 인천시안이나 김포시안 두 지자체안 모두에 포함되어 있고, 지금 그리고 어쨌든 뭐, 이제 국토부에서 얘기하기로는, 뭐또 5호선 발표 밀려가지고 12월 말까지, 뭐양 지자체 간 협의안을 도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 그 내용을 보시면은 완전히 그 새로운 그런 이제 노선안은 아니고 예? 양 지자체의 노선을 반영을 해가지고 예? 별도의 안을 도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그 지자체 안을 반영한다라고 했고 두양 지자체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102역을 예? 제가 여기서 왜 놔달라라고 사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102역 지역은 101역 지역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집 앞에 5호선 안 들어올 거면 5호선 뭐 들어오지도 마라, 검단에.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주민단체 분들, 예? 이렇게 되니까 뭐 5호선 나가리 시키고, 우리, 나중에 다른 노선 맞자 우리는 그냥 계약역 갖고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102역 같은 경우는 5호선이 무산돼 버리면 그 계약역처럼 대체할 그런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뭔 얘기냐면 그 101역 같은 경우는 그 원당대로 남쪽 지역의 이제 단지들 그런 이제 주민분들 같은 경우 일부는 이제 그 계양역 가가지고 뭐 버스로 계양역 가가지고 이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그 1단계 이제 북부 쪽 주민들 같은 경우 102역을 이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 하는 부분이라서 예? 101역 주변 단지들 예? 분들 위주로 이제 수요가 형성이 되겠지만 102역 같은 경우는 대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제 블루 쪽 지역 주민분들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원당 쪽 지역분들, 그 다음에 이제 800m 거리죠, 간격이죠. 103쪽 지역 주민들까지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검단 신도시 1단계 뭐, 전부가 이용할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101역 주변 단지 분들 위주로 이제 흡입될 수 있는 101역보다 102역 지역이 훨씬 더 이용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포시나 인천시안 모두의 102역이 역사로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자체도 이렇게 보면, 자료에도 보면, 102역을 수도권, 그 서북부 교통 요충지로 이제 요충지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102역이. 그렇기 때문에 뭐다 아시겠지만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일산현장 노선 같은 경우 예타 자료에도 102역이 이제 그 GTX-D 역사로 이제 나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서북권 광역급행철도 예타 자료에도 102역이 GTX-D 노선, 이제 역사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여튼 오늘도 둥이 아빠가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격앙된 부분도 있고, 또 발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5호선 노선 관련해서 이제 각 지자체의 협의도 불발되고 사실 이제 대광이나 국토부에서
이제 우유부단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분들이 사실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민 갈등도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둥이 아빠도 굉장히 좀 아쉽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제는 이제 대광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두 지자체의 노선안을 절충을 해가지고 이제 협의안을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인천시안으로 지정될 일도 없고 김포시안으로 지정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인천시안 김포시안 싸우지들 마시고 예? 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제 생각에는 이제 더 이상 그 원희룡 장관이나 대광이가 거짓말쟁이 그런 이제 양치기 소년이나 피노키오처럼 이제 뭐 주민분들 또 이렇게 속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속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12월 말에 깔끔하게 양치자체 협의 돼가지고 노선 주민분들 많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5호선 노선 빨리 도출해가지고 결과 발표 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바람을 좀 가져보면서 오늘 둥이 아빠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